안녕하세요. 범어도서관 책 읽어주는 사서 김민정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책은 우리 삶의 가치에 대해 생각해 볼수 있게 하는 책입니다. 책의 서명은 어둠 속에서 빛나는 것들이며 신승규 작가의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세계 최초의 시각장애인 공인재분 분석사이며 하버드 MIT 졸업 후미 월가에서 27년간 일해온 시각장애인입니다. 저자는 월가 유수의 투자은행 브라운 브라더스 해리먼 의류 분야 채권 애널리스트로서 팬데믹이 시작될 무렵부터 매일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데이터와 각 나라의 확진자 사망자 통계를 분석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이 분석하고 있는 숫자가 달러나 유로 등의 금융자료가 아니라 살아있는 감염자들과 어제까지만 해도 살아있었던 사람들의 숫자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 삶의 견고함에 대해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들의 삶을 견고하게 지켜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요? 저자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혼란의 시대에 더 빛을 발하는 33가지 가치에 대해 우리에게 생각해 볼수 있는 시간을 제공해 주는데요. 이 책은 크게 네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부, 팬데믹 가운데서 느낀 것들, 그리고 2부는 내 삶의 견고함을 위해 지켜야 할 것들, 그리고 3부와 4부에는 흔들리지 않기 위해 조심해야 할 것들과 미래를 위해 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한 저자의 생각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한 오늘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저자는 바로 자신이 처한 상황들을 해석하는 관점이라고 합니다. 현실적인 이해, 감사하는 마음, 긍정적인 해석 같은 것들 말입니다. 저자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장애인이라고 왜 힘든 경험이 없었을까? 낯선 곳에 별 준비 없이 혼자 가야 할 때, 즉시 읽고 분석하는 자료가 인쇄물로만 제공될 때, 나의 장애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번거롭거나 힘든 일을 할 때. 저자는 앞을 볼수 없는 불편함을 가지고 있지만 낯선 길이나 인쇄물이 가져다주는 불편을 크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길을 익히면 되고 누군가의 안내를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 힘든 여건 속에서도 저자가 행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선택한 관점 때문이라고 합니다. 모두에게 기회가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언제나 성공의 열매만 가질 수 없습니다. 나의 곁에 다가온 시련, 실패, 고난이 오더라도 상황을 역으로 보는 자신만의 관점을 가진다면 그 상황을 견디며 행복한 자신을 맞이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견고함입니다. 의미로 가득한 삶을 사는 것과 월등한 기업에 투자하는 것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래갈 우정을 추구하듯이 오랫동안 자산을 투자할 만한 기업에 초점을 둬야 합니다. 세계적인 팬데믹을 겪으며 많은 기업들이 무사할 리가 없습니다. 이미 파산한 회사도 있지만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만이 가진 견고함으로 견뎌내는 회사도 있죠. 그리고 우리는 이런 견고한 기업을 찾아내고 투자를 해야 합니다. 경직성과 사업 전략, 채무 등으로 단단하게 비바람을 견디는 기업. 이런 것들이 기업을 견고하게 하듯이 저자는 우리를 견고한 사람으로 이끌어주는 무언가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높은 지능보다 깊은 지식보다 또 남다른 실력보다 돈보다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바로 내면의 견고함이죠. 저자는 평생 시각장애인으로 살아왔지만 완전히 실명해버린 만 9살 전에도 시력이 몹시 약해 차별받는 일이 잦았다고 합니다. 택시 운전사들은 저자의 장애를 알아보고 차를 태워주지 않았고, 놀이공원에서도 말에서 강제로 끌어내리는 모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장애를 갖고 태어난 것을 속상해하고 분을 못 참아 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자는 그것을 자신의 부족함이라고 생각하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가난한 가정에 태어난 것이 결함이 아니듯이 장애는 나의 근본적인 결함이 아니기에 창피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생각을 한 거죠. 시각장애로 인해 의사의 꿈은 깨지고 직장을 구하는 과정에서 차별을 당했지만 저자는 다른 진로가 있을 거라 희망했고
결국은 더 멋지고 훌륭한 회사에 취직해서 지금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더 나은 인생을 위해, 미래를 위해 필요한 것들. 그것은 바로 소망입니다. 소망에 대한 저자의 생각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저자는 1급 시각장애인입니다. 저자가 엄마 손을 잡고 처음 국립맹학교에 갔을 때 교문 왼쪽에 아주 큰 은행나무가 있었지만 얼마 후 저자는 그 나무를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었고 손으로 만져야만 그 나무의 모양을 알 수 있는 전맹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자는 그 실명이라는 단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는 절망을 의미하는 단어일 수도 있지만 저자는 그 실명이라는 단어가 삶의 큰 의미와 가르침을 가져다 준 선생님으로 여깁니다. 원하고자 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사람들은 재능과 노력 그리고 운이 필요하다고 꼽습니다. 그리고 저자는 이 리스트에 소망을 추가합니다. 재능보다 운이 그리고 노력보다 소망이 저자의 스토리의 테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60% 이상의 미국 시각장애인들이 실업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통계를 고등학교 시절에 들었을 때 그는 그 60% 속하지 않을 거라는 소망을 가졌습니다. 저자가 응시한 대학교의 유학생 합격률이 10대 1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는 내가 9보다 1이 될 수 있을 거란 소망을 가졌습니다. 월가에서 투자 일을 하는 시각장애인이 극히 드물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는 그 드문 사람 중 하나가 되리란 소망을 가졌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다. 어렵다. 거의 불가능하다 말을 할 때 머리로 결단하고 마음으로 보기 시작하는 게 바로 소망이기 때문이리라. 우리는 나 아닌 타인과 함께 살아가고 있고 서로 다른 성향, 외모, 가치관을 가지고 다른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다르다는 것을 비판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또 다른 누군가는 그것을 비판적인 태도가 아닌 수용적인 태도로 이것을 또 자신만의 방식으로 해석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은 서로 다릅니다. 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 자신의 인생과 행복이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빛나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또 내 자신을 밝혀주는 것은 무엇인지요?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사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